연말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주요 상권들은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점과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몫하는 모습인데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곳들을 김대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하면 중구 명동을 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곳보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명동이 조금씩 연말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면서입니다. 거리 가게에서 파는 갖가지 음식을 맛보는 한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느끼려는 시민들도 명동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엄청 많아서 신기하고 먹거리도 많아서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데이트도 굉장히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성수와 홍대, 상수역 주변 등 이른바 맛집이 많은 지역도 서서히 연말 특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 모임이나 만남이 느는 시기인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식값이 막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뭐 사람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이런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교통수단으로 모이기도 좀 편하고 같이 좀 취향이 여러 가지인 친구들도 먹을거리도 한 번에 몰려있기도 하고. 어떤 점포는 할인 행사를 통해 연말 모임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합니다. 또 어떤 점포는 트리 등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점포 안팎을 꾸미며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